포항시가 오늘부터 포항운하와 호미곶 등 주요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시티투어 버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영일대 밤바다 투어도 시작돼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. 도시 순환형 포항 시티 투어 버스가 출발합니다. 영일대 해수욕장과 포항 운하 등 주요 관광지 13곳에서 정차해 관광객을 실어 나릅니다. 시티 투어 버스는 두 대의 버스가 번갈아가며 매일 5차례씩 운행합니다. 서울에도 다 그래 택시 타고 가면 시내 돌리는 차가 있더라 돼요. 그리고 포항에도 생겨서 이제 앞으로 좋을 것 같아 보여요. 순환버스 타면은 이제 구롱포, 그다음 죽도시장 이렇게 빙 둘러봤으면 KTX나 이런 좀 그렇게 참 좋을 것 같아요. 포항 투어 버스는 지금까지 시행한 예약제 운영 방식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순환형으로 전환됐습니다. 주요 관광지를 시내버스와 같이 쉽게 타고 어디든지 타고 내리고 또 다시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도입해보자 해서. 포항의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정기 투어도 마련돼 매일 저녁 7시부터 한 차례씩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, 포항 운하관을 잇는 투어 버스가 운행됩니다. 포항시는 오는 14일까지 봄 여행 주간에는 시티 투어 상품별로 20% 할인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.